여러분 안녕하세요. 뚝산입니다. 오늘도 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용 방법 영상으로 가져왔는데요. 제 채널의 재생 목록을 쭉 보시면 맥북도, 아이폰도, 아이패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 방법 영상이 있어요. 시간 나실 때쭉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애플 제품으로 윈도우를 사용하는 방법과 애플 메모를 윈도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동기화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볍게 아이패드 하나로 가지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윈도우 PC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나 교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유인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운받고 수정하고 그럴 때 필요하실 것 같고요. 회사에서 제출하는 각종 서류들, 윈도우 PC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책 원고를 쓰고 있어요. 외부에서 아이패드 하나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시간 날때 있죠? 그럴 때책 원고를 좀 쓰곤 있는데 그때 아이패드를 통해서 워드나 한글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엑셀이나 윈도우 PC로 수월하게 작업했던 그런 문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아이패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윈도우 PC와 원격 제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팀뷰어라는 앱인데요. 무료입니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이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이거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계정이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시고요. 사용 방법은 데스크탑과 아이패드에 각각 팀뷰어를 설치하세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데스크톱 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이패드에서 입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결 끝이거든요. 정말 간단하죠?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무료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사용하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편한 점은 화면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화면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 안에서도 최적화된 비율이 또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선택했을 때가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실행 속도를 보면 뭐 무난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급한 업무를 볼때뭐 너무 버벅이거나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 소개해드릴 유료 앱과 비교했을 때는 좀 느린 편이죠. 그래서 좀 그것에 비해서는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번 클릭하고 나서 딜레이가 한 1, 2초 정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 팀뷰어를 사용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은 한글을 적을 때 영문과 한글의 전환이 비교적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한글을 적다가 영어를 적을 때 이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완전한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느껴진다라는 수준이었는데요. 외부에서 생활하다가 아이패드밖에 없는데 급하게 결제를 할 때, 관공서에 무언가를 제출해야 될 때, 윈도우 PC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갑자기 사용하기에 괜찮은 것 같고요. 누군가의 SOS를 받고 그 사람의 컴퓨터를 손봐줘야 할 때, 그럴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료 앱인데요. 점프 데스크탑이에요. 19,000원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앱인데, 이게 돈값을 좀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사용하면서 좀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아주 아주 쾌적하고요. 물론 이 앱을 사용하면서도 한글과 또 영어를 왔다 갔다 할때 가끔씩의 오류가 발생하긴 해요. 정말 가끔씩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해결이 불가능한 오류는 또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면 또 영어로 쓰다가 엔터 치면 한글로 변환되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사소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 외부에 있었을 때 아이패드로 윈도우 PC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점이 너무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용 방법은 아이패드와 데스크탑에 점프 데스크탑을 다운받으시고요. 저는 크롬을 이용해서 진행했어요. 화면에 Add Remote Access User라는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마치시고 나면 원격회로는 데스크탑 PC에 점프 데스크탑을 켜뒀다면 외부에서도 바로바로 손쉽게 너무나 쾌적하게 그 PC를 원격 제어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항상 돼 있게 만든다면
바로바로 들어가서 원격 제어로 윈도우 PC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그냥 앱 하나 열었는데 윈도우 PC가 열리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업이 가능하게 되려면 추가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부에서 언제든지 로그인이 되게 하려면 윈도우 데스크탑이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이 일단 되어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윈도우를 들어갈 때마다 비번 입력하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켜놓은 컴퓨터가 절전 상태로 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밖에서도 켤 수가 없으니까요. 윈도우 PC가 항상 켜짐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몇 가지 요소들만 기억해 주시면 이 컴퓨터 그대로 밖에서도 그냥 바로바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만 연결이 된다면 원격 제어로 이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가 큰 컴퓨터를요. 어도비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편집이 돼요. 그리고 엑셀 이런 것들 다 사용 가능하고요. 유튜브 영상 재생 시에도 소리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점프 데스크탑을 이용했을 때 맥, 아이폰, 안드로이드는 유료인데요. 그런데 윈도우끼리 전송할 때는 무료더라고요. 이것도 기억하셨다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진짜 점프 데스크탑으로 너무너무 잘 활용하고 있고요. 19,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지만 진짜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외부에 있을 때 갑자기 무언가 파일이 깨지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작업해야 할 때 정말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고 맞다 집에 가서 그거 해야지 윈도우 PC로 해야지 하는 그런 걱정들을 조금 덜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윈도우 PC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이 점프 데스크탑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애플 메모를 윈도우 PC에서 확인하고 또 동기화하고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 맞아요. 그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를 조금 더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애플 메모가 아이클라우드 동기화가 된 상태여야 하겠죠. 그래서 아이클라우드에 들어가 주시고요. 애플 메모 체크해 주시고요. 크롬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다운받아 주세요. 이후에 아이클라우드 로그인 하시고요. 그리고 크롬에 딱 들어가셨을 때 사진 옆으로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클릭해 주시고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 확장 프로그램 옆으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가 열리는데요. 그거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거 눌러보시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내용이 쫙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메모를 딱 선택하시면 윈도우 PC에서 메모를 적잖아요. 아이폰으로 바로바로 넘어옵니다. 아이폰에서 적으면 윈도우 PC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구글 킵 메모를 제가 이전에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애플 메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포드 키보드 단축키인데요. 저는 아이패드를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랑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매직 키보드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키보드 두 개 다 ESC 키가 없거든요. ESC 키가 정말 그리울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나 뭐 엑셀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ESC 키가 정말 가끔 불현듯 많이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간단합니다. 커맨드 누르시고 마침표를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ESC 키 적용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서 지우는 형태가 아닌 앞에서 지우는 형태인 딜리트 키가 필요하신 분들은 컨트롤과 D를 누르시면 딜리트 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 작업을 하다 보면 FE 키가 그리워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도 간단합니다. 커맨드 누르시고요. 숫자 2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FE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F2를 선택하고 싶으시면 커맨드 1, 그리고 F3은 커맨드 3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바로바로 키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아이패드와 맥북을 이용해서 윈도우 PC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애플 메모를 윈도우 PC에서 바로 동기화하고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단축키도 말씀을 드렸죠. 저도 아이패드를 워낙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저도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나 뭐 관공서, 학교 같은 곳들은 윈도우 PC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요.
같이 조별 과제를 하다가도 윈도우를 사용하는 친구와 같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 이게 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 제가 했던 문서 작업이 깨져서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윈도우 PC가 좀 필요한 순간들인데 이렇게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늘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가려움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